LG 전자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 G6를 공개했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 비중을 극대화한 18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했습니다. The G6 a big that fits in your hand.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에 오른 중국 화웨이도 프리미엄폰 P1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.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고 색상을 8가지로 늘려.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. 노키아는 올 2분기 새 스마트폰 시리즈 출시에 앞서 추억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겁니다. 그 주인공은 지난 2000년 출시 이후 1억 2천만 대 이상이 팔린 노키아 3310입니다. 노키아 3310은 전화와 문자, 간단한 웹 서핑밖에 할수 없지만 과거 디자인을 되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오바마 폰으로 명성을 떨쳤던 블랙베리도 신제품 블랙베리 키1을 내놨습니다.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탑재한 키1은 물리 키보드 등 전통적인 블랙베리를 계승한 색다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강력한 경쟁자 삼성 갤럭시 SA 출시일이 3월 말로 확정된 뒤 경쟁 업체들은 이 공백을 절호의 마케팅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부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휴대전화까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무엇이 될지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.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.